이문식, 소모극 훈남정음 출연 확정 황정음과 함께 호흡. 뉴스 속보. 마라톤 엔터테인먼트 측은 2일 이문식이 SBS 수목 드라마 훈남정음에 황정음의 부친으로 캐스팅돼 또 다른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SBS 수목 미니시리즈 훈남정음은 사랑에 대한 이론을 꿰고 있는 훈남과 사랑과 결혼을 일생일대 목표로 삼고 있는 여자 주인공 정음의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다. 남궁민과 황정음이 출연을 확정 지었다. 극중 이문식은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들에게 규방공예를 가르치는 규방공예가이자 동네 터줏대감으로 유정음의 부친 유승열 역을 맡았다. 아내를 먼저 보냈지만 슬퍼하기보단 남은 날들을 더 잘 살려고 노력하는 긍정적인 해피 바이러스를 딸에게 심어준다. 이로써 이문식은 최근 종영한 MBN 시츄에이션 드라마 연남동 539 이후 자기작으로 훈남정음을 결정해 다시 한번 시청자들과 만난다. 한편 훈남정음은 드라마 탐나는 도다와 영화 레드카펫 등을 쓴 이재윤 작가의 신작으로 김유진 PD가 연출을 맡는다. 스위치 세상을 바꿔라 후속으로 5월 방송 예정이다.